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300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300제나 우와 300제 너무 많아. 아니에요. 생각보다 짧아요. 왜냐면은 문제 풀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두세 개 풀다 보면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외우라고. 그리고 선생님이요. 앞에 우리 꼭 나오는 선사시 대문 꼭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거기에 문제 비중 좀 많이 뒀고 전체적으로 조금 분석해가지고 덜 나왔다 싶은 거는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건 전부 다 실제 실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좀 토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왜 이렇게 조금이야? 막 이렇게 투덜투덜하지 마시고요. 나와 있는 내용 꼼꼼히 봐주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설명 선생님이 할 때 바로바로 필기하면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 1번입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랬어요. 이거는 역사의 처음 시작 부분이죠. 선사라고 하는 건 우리 먼저 선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문자 사용 유무. 문자 사용 유무.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는 선사시대, 이후의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사용하기 이전 시대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추측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 상상력 막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자 사용이라고 지금 썼잖아요. 그죠? 문자 뭘로 쓴, 문자를 가지고서 뭐를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 민족, 한민족이죠.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거는 신석기에서 청동기예요. 지금 여기서 쉼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냐면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는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 그거는 구석기가 되는 거고요. 민족의 기틀은 신석기 때부터 청동기 이르면서 다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서 어서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이제 이 그림 보면 뭔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여야 된답니다. 왜냐면 너무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혹시 이 그림 보고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지금 알면 되니까. 다음 토기가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못한 거 고르라는 얘기네요. 1번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2번 움집을 만들어 살았다. 3번 특정 동물을 숭배하였다. 4번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였다. 자, 일단은 이 유물이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1번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돼. 유물을 갖다 놓고서 이게 어느 시대인가를 내가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찾아내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토기가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뭐예요? 무늬가 이렇게 이거 뭐예요? 빗살무늬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 어느 시대예요? 요거는 신석기 때 유물이더라. 그러면 신석기 때 생활 모습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예쁘게 갈아서 만든 거, 간석기. 그 다음에 땅 움푹 파가지고 약간 원형 형태의 집에서 살았다. 이거는 우움집 신석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동물을 숭배하였다. 특정 동물 숭배한 거 뭐예요? 이거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 그러면 자연을 숭배하는 거, 자연 숭배하는 건 애니미즘. 그 다음에 뭐 주술사를 가지고서 뭐 하늘과 신을 갖다가 연결하는 매개체, 뭐 샤머니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모두 신석기 때 나타난 종교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거 어느 시대예요? 이동생활, 무리생활, 구석기 시대네요. 구석기. 신석기 같은 경우는 이 시절에는 어떤 생활이에요? 정착생활하죠. 왜? 뭐 때문에? 정착생활을 한 이유가 있죠. 정착생활을 한 이유는 뭐를 시작했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신석기 혁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구석기 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